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신 모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니 주께서 위한 그 모든 은총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은총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지, 기도하고 구하지 않은 자에게 은총이 있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예배 벽두에 다 일어나서 우리 한 음성으로 주께 구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하오니,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야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찬 존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신 아버지,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종 본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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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님, 오늘 거룩한 이 생일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1부, 2부, 3부를 불러서 은총 주시고, 오늘 4부 예배로 또 이처럼 구름대같이 동서사방에서 모여 주의 성전을 채우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이처럼 주셨사오니, 오늘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 앞에 오니 주님 편팔과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기다리오니 변하시기는 하나님의 능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이민족 3,700만에게 가슴마다 임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 온 우리 조국과 민족을 불러주시옵시고 이민족이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주 안에서 축복을 받아 보위를 받고 흥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업과 세계 만명이 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히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라는 무도한 그 지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주님 멸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악랄한 세력을 주님께서 폐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국군 용사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축복해 주소서. 위로 대통령에게 총명과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과 그를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모든 공무원들 전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갇히겠소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번영의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앞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여러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성전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베들레헴 성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기적을 주실 것을 믿으시면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손은 흔들긴 흔드는데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그 강단 위에서 서서 뛰어내리게 하지 말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눈에 굉장히 거슬려 여기서 텔레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설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 사는 사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사는 사람. 우리들은 오늘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문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병들어가는 우리 이웃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심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미로 인간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옛날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살찐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 그 자체는 안하고 초조하며 권태에 몸부림치고 불만족, 탐욕, 무절제, 이기, 무정, 인정, 무목적,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인 생활적인 부조리와 부조화 가운데 힘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서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을 이렇게 미리 벌써 예언하셔서 2000년 전에 디모데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병든 인간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처참하게 병들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 병든 인간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진 세계 속에 이 병든 인간들이 지구를 1분 내지 20분 파괴할 수 있는 원자탄과 수소탄을 잔뜩 안고 있으면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쓸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병든 인간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병든 인간이 걸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본명은 발전시켰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옛날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참 놀라운 하루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어느 젊은 아가씨가 병원에서 신문 기자 인터뷰에 자기를 찾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한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는 놀러 갔다가 자동차 사고로 머리를 부딪혀서 회복은 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자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부모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에 호소하게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우리 부모는 누굽니까? 나는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런 것이 산적이십니다. 난 그걸 볼 때 가슴이 찌릿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 한 소녀의 부르짖음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부르짖음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자들은 인간은 아메바에서부터 발전돼서 동물과 원숭이와 사람으로 발전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허구한 것을 가설을 세워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 가설이 진실이냐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어느 자라도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하나의 가식에 불과한 허구한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을 절대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단백질, 하나의 이 무기물이 우연히 산세포가 된다. 그게 이런 과학입니까? 미신이지. 우연히 이것이 자꾸 세포 분열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미생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생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되었다.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이 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간다고 하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에 절대로 한 가지 종류로 한 가지 종류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다른 참 저도 없는 그런 것이 삭생이 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 같은 종류 속에서 돌연변이가 생기지 말이 갑자기 범이 된다든지 범이 갑자기 사람이 되든지 이런 돌연변이는 절대로 과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다윈의 진화론이 그래 세상에 조그마한 아메바가 변해서 사람을 나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 다윈의 진화론자들은 증명을 고고하게 해서 내놓기를 북경인이라든지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이러한 옛날 유언인류 원숭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뼈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것도 당혹한 것이 요사이 지질학적으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옛날을 지청해서 뼈를 발견한 그 두개골과 사람 뼈가 오늘날 우리의 인간과 꼭 같은 두개골과 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에서 개발했다는 이론이 터무니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들고서 과학은 지금 그것이 무너져가는 성을 붙잡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과학자들이 이 가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인간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런 기계적인 이론이라도 안 세우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가당착에 빠져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인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아메바에서 발전된 물질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장엄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감히 일체로 지은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 불어넣어 생기란 히브리 원어로 라우기입니다. 라우기란 말은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니 신이 된지라. 생명이란 히브리 원어로는 네페슈입니다. 목숨, 즉 혼이란 것입니다. 마음. 이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 삼이 일체로 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종으로 부리면서 육체라는 집안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심한 관찰해보면 과학적인 관찰은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관찰해보면 과학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관찰로서 추리해내는 것이 과학인데요. 자 우리가 육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감각을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감각하는 육, 사지, 백체, 오장, 육부로 육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나는 인간은 하나의 육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육체를 믿지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보다 또 한 종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혼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우리는 추리하지요. 이론을 세우지요.
그리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판단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건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고 이해하는 이성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마음인가요? 그런데 조금만 더 관찰해보면 인간은 마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마음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기능이. 사람은요, 마음은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종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병적일 정도로 종교적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교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육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종교심은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 속에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아무리 종교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자기 당했습니다. 왜? 진짜로 전혀 영적인 존재를 안 믿으면 왜 제사는 왜 지냅니까? 지가 정막적인 사람이면 부모가 죽고 난 다음 그래도 영적으로 어디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사 지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원자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원자로 갖다 놓고 난 다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첨단의 오늘 20세기 과학이 원자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거 잘 움직여달라고 한 다음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과학적인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도 수슴치 않고 했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할 겁니다. 그 과학적인 장비로 가지고서 남빙양의 업을 개척하러 간 배가 요사이 우리 시어리로 나오지 않아요? 그 과학적인 기상을 측량하고 그 이 방향을 알고 저 빙산을 헤치고 남극에 가가지고서 고기를 잡는데 뭘 했느냐? 해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배우에서. 여러분 왜 과학적인 인간이 그렇게도 비과학적인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나왔나요? 과학적인 마음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사람은 과학, 마음 이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어찌할 수 없이 종교를 산출해냅니다. 종교적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소련 공산당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쉽게 싸웁니다. 전혀 영이 없고 종교가 없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누르려고 죽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누르면 없어지지 싶어도 프로이드를 무슨 것인지 우리가 눌러놓으면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 다른 형체로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중세 르네상스 부흥 이후로 종교를 쫓아버렸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자 인간은 이성과 과학을 산다. 그래서 영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눌러진 것이 없어졌나요? 프로이드의 정신심리학과 같이 다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인간은 다른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간의 영은 무엇을 예배하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당만 위해서 한다는 공산주의 종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 독일 민족의 신비 사상인 그러한 나치주의를 만들었고 니체주의를 만들고 프로이드이즘, 프로이드주의를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제국주의를 만들었고 인간은 종교를 버리고 영을 눌러놓고 난 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이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신, 공산주의, 민주주의, 무슨 나치주의 이러한 주의를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여러분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 이 종교성은 영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양심은 뭐라고 합니까? 양심은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우리는 이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런 위치에서 이런 처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괜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안 괜찮다 그러면 내 이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어디서 나올까요? 이성의 음성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작가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성의 음성으로 자기 인간의 이성으로서 음악을 만들어 놓으면 들을 사람 없습니다. 이성으로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감격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소설을 쓰나요? 예술은 특별히 직감이나 영감이 그 마음속에 끌어오를 때 그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 위대한 감격을 가져옵니다. 영감은 어디서 오나요? 영감은 여러분 마음의 이성적인 추리에서 오나요? 아닙니다. 영감은 영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영 속에서 번쩍이는 성광같이 빛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속에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나요? 마음은 유리적인 이성적인 생각만 한데 마음에서 믿음이 나나요? 아닙니다. 신념이란 영에서 나오는 것이요, 소망도 영에서 나오는 것이요, 자기를 버리고 사랑하는 이 진실한 애타주의적 사랑도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관찰해봐도 인간은 영이 마음을 종으로 부리면서 육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이란 종을 부리고 육체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서 사람들이 영으로만 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인간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나옴으로 말며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영적 세계가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종이 주인 노릇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그만 본 주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엄한 지혜나 지나 분별이나 이런 것이 없이 깜깜하게 되고 말하시니, 할 수 없이 주인이 이제는 종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이성 우리를 따라서 살고 우리 육신의 감각을 쫓아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엄한 인간인 그 영이 이제 할 수 없이 이성의 노예가 되고 감각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날 어디서 와서 무엇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삶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저 현실적인 3차원의 세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적인 이성이라는 그 이성을 따르고 감각만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잔뜩 인간이 이성해서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놓았으나 하루에 10억 불이라는 그 거대한 돈을 써가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도 사람 죽일 살상의 무기를 만들어서 인류를 지구를 7분에서 20분 파멸을 바란 원자탄 수호탄을 가지고서 안고서 이것을 어찌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싸우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류의 가는 길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냐여 인간은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누구도 오늘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를 안고서 현대에 나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을 회복하십니까? 주인이 죽어있으니 종이 주인 노릇하시면 안 되는데 주인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내지 않고 영생을 얻으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벽한 죄악을 짊어지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반역을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역의 죄악을 다 용서받고 사함받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 제가 아닙니다. 지적인 존재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영이 죄사함을 위롭다함을 잊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서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래서 우리 속 살아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 소망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주를 믿자 말자 우리들은 3차원에 4차원의 넓은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나 공간의 이 세계는 3세계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육체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마음이 속한 세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배를 받고 3차원적인 무 가지고 몸부림쳐서 해결하지 못하다 갑자기 영이 살아나자 영원한 창조의 원리인 4차원의 세계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 우리의 영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판별력을 얻고 영이 주인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천지가 아득하게 죽어있던 영이 살아서 일어나며 이제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육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영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 믿었다고 육체가 갑자기 부활하는 것도 아니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형상을 말해줄 때간에 여러분 한번 시찰을 해보시오. 여러분에게 그러한 체험이 있는지 그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영이 안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번째가 산영이 되면 산양심이 살아 일어납니다. 옛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의 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영이 무슨 양심의 소리를 크게 내겠어. 그러나 영이 살아나자말 여러분의 양심이 영의 음성인 양심이 살아있답니다. 이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양심이 일어나서 너는 올바르다 너는 올바르지 못하라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말한 것.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가 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따라 이제는 살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난 사람은 갑자기 영이 배가 고파집니다. 육 살아있는 사람은 밥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밥 달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도 먹여야 돼요.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설이나 교재 사람 마음도 먹어야 살아요. 마음이 여러분 아무 사람과 대화할 수 없어 마음이 굶주리면 사람 못 살아요. 마음도 끊임없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의 먹기를 원합니다. 영은 무엇을 먹나요? 영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성적인 사람에게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주신은 성경의 말은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탁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품이 기품을 향한 것처럼 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몸은 떡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또 수요일날 또 말 듣고 금요일날 또 말씀을 듣고 아무리 들어도 안습니다.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종이 꿀보다도 더 달기 시작하는가. 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 갔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살았다나 죽은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딱한 달아 놓아도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 않냐고 지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 여러 가지 개혁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신 그 목사 자신이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말씀을 그리워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말씀 쓰던데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그러면 아멘하십시다. 그건 여러분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의 현상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난 사람은 소망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갑자기 이제는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죽음의 문제를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생 얻는 기쁨이 마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또 기도 싶습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 기도 안 하면 못 된다. 적게 기도하든 많이 기도하든 하루에 몇 번 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영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운전수가 직사를 했습니다. 운전수 옆에 우리 성도가 앉아있고 그 뒤에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운전수 뒤에 탄 두 사람도 죽고 한 사람은 혼수 상태에 있는데 여기 옆에 탄 우리 성도님은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상을 입고 온몸에 피가 나서 배가 불러 죽어서 다시 수술을 하고 혈관을 꿰매고 살아났어요. 제가 기도하러 가니까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내가 알아 놀라운 것이 왜 우리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예수 믿은 지가 한 5,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니까 그 부인 어째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차를 타고 가는데 뭐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저 환난 중에도 근전신이 감사하고 더 신앙을 깊이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침부터 나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임재하심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고 영이 사람은 삶의 방향과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어디서 왔느냐?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사느냐? 구원받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 나는 하늘나라 간다.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방향이 알게 되고 삶의 목적과 가치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난 사람 하나님께서 삶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는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이요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사람 인사의 문제가 생길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3차원의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해결 방책을 기도해서 구하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살아난 사람은 자연히 그 마음속 창조적인 삶과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에 부딪히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며 전진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자마자 놀라운 영적인 그런 현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한 세 번째의 말은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영으로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육체로 마음으로 사는데 혼으로 사는데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며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면 영적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집에도 여러분 종이 주인 행사하고 살면 그 집 망합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종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돼. 내가 다시 말하겠거니와 여러분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나는 육체 안에 살 따름입니다. 육체는 내 집이죠. 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기고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지만 내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을 사용할 따름입니다. 나는 누구?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으로 영이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면은 그 사람 주인과 같이 탑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영을 잃어버리고 마음만 가지고서 육통에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 교인들도 영이 자라지 못해서 마음과 육체와 타협해서 들락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으로 살았으면 영으로 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로 살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의 사람은 여러분 영의 지식과 판단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은 말씀에서 얻습니다. 이 말씀은 영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늘에서 능성이요 영의 음성이지 인간의 이성이나 추리로 지은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식과 신한 분별력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문제만 생기면 인지식과 이성과 인간 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영이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주인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가서 준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한참 파티를 하는데 케네디를 한국으로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의 대통령이요 당신은 손에 온 인류가 죽고 고난이 있어 중대한 결정을 당신은 늘 해야 돼요. 당신은 많은 보좌관을 거느리고 있어. 그 보좌관들이 경제 전문사 전문가, 무슨 사회자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많이 줄 거예요. 그 자세히 들으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사람들도 결정을 내리지 마시오.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보좌관이요, 전문가요. 결정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속에서 음성을 들으시오. 당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러서 결정을 내리시오. 그 다음 이런 보좌관에게 시기시오. 당신이 안 해도 좋소.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은 바로 주인, 마음은 보좌관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권모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울이시오. 그러나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이 결정 내리되 말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3차원보다 지극히 높은 4차원의 지식이요 4차원의 지혜요 판단이겠습니다. 차원은 3차원의 이 물질 세계, 공간적인 세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3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4차원의 지식이요 지혜요 분별이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주인 되시는 영을 통해서 말씀을 가져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내린 사항은 여러분이 보좌관에게 시키십시오. 마음에서 훈련받은 따지고 일을 하도록 하면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하는 것입니다. 큰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 일선 공장에 나가서 선반을 돌려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 사장 노릇입니다. 사장이라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그 회사가 나아갈 전반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내려서 인도하면,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시키면 돼요. 오늘날 여러분의 영일은 인간의 운명적으로 이끌어 나갈 과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일은 여러분 마을 대학교에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문제를 일을 해나가면 돼요. 그러나 언제나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영이 여러분 주인이고 마음은 주인을 도우는 보좌관이요 종교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로 바꾸어 놓아서 종이판을 쳐서 세상을 진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종으로서 신앙이 발전되지 못하고 그걸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읽음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결정하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끝장에 가셔 위대한 성공과 승리가 다가온 거 마음으로 놀라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마음은 이성으로 살지만 영은 못 삽니다. 여러분 마음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살아요. 마음은 언제나 이성으로 컴퓨터로 계산하고 수판을 놓아서 그래서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살 마음은 믿음으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나 여러분과 나의 영은 장엄한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었으며 믿음이란 4차원 세계에 속한 것이 3차원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 믿습니다로 나는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개토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가져옵니다. 이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절망파들이 내게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환자들. 많이 공부해서 마음을 의사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는 죽었어. 이제는 무덤에 내려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게 나올 때 영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영의 말씀 4차원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실 수 있는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제가 너희 여자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나니라. 그러기엔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영의 말씀을 전. 그리고 영의 말씀을 가지고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든 할머니 한 분이 내게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이 내 엉덩이에 주먹만한 혹이 있어 자고 자라는 이게 너무 아파가 앉도 못하고 늘 옆으로 앉아야 되고 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교회와 글상이 아닌 또 한쪽 엉덩이로 앉아 병원에 수술하러 가니까 의사들은 여기에 너무 혈관과 신경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걸 자를 수가 없다. 그래 혹이 달려서 괴로워했는데 하루는 교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자꾸 쏟아지더래요. 그러니만 그날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면 오늘 이 주먹만한 혹이 달린 사람이다. 그래서 그만 마음이 뜨끈해지면서 자기도 아이고 주님 내 혹도 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쳐도 보통입니다. 그 마음은 그런 것 깨달을 수가 없어요. 3차원에서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집에 가서 저녁에 이 속옷 입다가 보통 속옷 갈아입을 턱을 만져보고 이렇게 갈아입는데 속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미끈미끈하게 보니까 혹이 없어.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은 엉덩이인 줄 알고 자기가 꼬집어 봤대요. 내 엉덩이 아닌데 내 엉덩이는 혹이 있는데 왜 혹이 없어. 이거 다른 사람 엉덩이 아닌가 하고 때려보고 꼬집어 보니까 자기 엉덩이라 나와버리고 말았어. 혹이 떨어지고 말았어. 저 너무 감격을 해서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혹 떨어졌다고 그러고 내가 아니고 목사님 여기 한번 만져보고 싶겠어. 아이고 내가 안 만져봐도 괜찮다. 내가 왜 만져. 아, 너무 신기해서 이게 그냥 톡 떨어져 버렸어요. 왜? 영으로 사는 세계는 창조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은 여러분 4차원의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하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영으로 사는 사람인 즉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고아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여러분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을 느낄 수 없는데요, 그건 영을 느낄 수 없어요. 성령을 내가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이성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 속에. 그래서 하나님 영은 우리에게 직감을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 소원을 통하여 우리를 인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기도할 잠시에 희열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영 속에 채워질 때 하나님 케이 되었다, 출발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 다 계획해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이면 하나님은 오케이 안 좋다, 출발하지 마라, 그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 우리에서 영감과 직감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수 없는 많은 일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실 단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죠. 어느 교회에서 날 보고 자꾸 미국에서 자꾸 나보고 꼭 오고들랑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전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영이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자, 그 교회 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교회는 미국 교회라서 5,000명 모여 미국에서는 굴지의 교회입니다. 아, 그 와달라서 내가 안 갈 수 있고 목사가 내 친구인데 약속을 해놨는데 안 갈 수가 없는데요. 내가 산호세에서 있으면서 그까지 내려가려면 비행기로서 1시간, 차로서 5시간 달려야 된다. 산호세에서 내가 부흥회를 하고 밤 10시쯤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 또 기도하니까 성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안 갈 수가 없고 해서 체면으로 성신님을 눕다. 가만히 계세요. 정해놨는데 왜 자꾸 그러시면 내가 곤란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가지 마라 하니까 가세요. 그리고 밤에 5시간을 자동차를 빌려가 렌터카를 해가지고서 그 지가니까 3시에요 주일날 아침 새벽 4시. 새벽 4시가 되어서 호텔을 찾으니까 잠시 눈을 감아야 되는 호텔마다 말하니요. 아무리 모텔을 찾아가도 뭐 모텔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눈 좀 감을 처수를 허락해 주시겠네. 그렇게 네가 와놓고 무슨 기도야. 아유, 그래도 하나님 이게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나 세상에 미국에서 그렇게 날가 빠진 더러운 호텔에 내가 처음 들어갔어. 어느 모텔에 전화도 없고 형편없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런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잤지. 잠시 눈을 감고 자고 그 다음 아침에 허둥지 가는데 밤새도록 왔으니까 배가 굉장히 고파요. 뭘 좀 먹으려고. 아, 예배 시간은 바쁘고 하는데 가니까 또 음식점마다 줄을 서 있네. 음식점마다 한 곳에서 이거는 음식에 줄이 확 서 있는데 주문해서 먹으면 돈 못 나겠어. 근데 아침에 내가 설교를 하자면은 영 허기증이 나서 그냥 못하겠어. 그 은사를 줘야지. 은사 안 줄 때는 못 견뎌요. 아, 그래가지고 또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디 이 식당에 어디 음식 좀 먹을 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빨리 먹고 좀 설교 오지 마라 했는데 뭐 오기는 왜 와가지고 또 그냥 그래. 아, 그래서 또 막내리 차이니까 어느 음식점 막 뛰어들어가서 빨리 뭘 좀 달라고 그러시. 그래서 그저 뭘 좀 주는 거 계란 두 개 그냥 아무리가 치신 게 그거 그러나 튀어나와가 교회를 뛰어가서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제 우스운 일인 것은 이런 것은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나 다른 예배 안 했어. 사부 예배 때만 말을 하지. 아, 교회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꼭 돈이 필요했어. 왜?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면 달린 식구가 많아요. 우리 이 선교사들이 많아서 다 이렇게 좀 지치고 와야 좋아하지. 올 수가 없습니다. 다 그저 가난한 개척하는 사람들 몰라 그렇지 내가 다 봉투에다 돈 얼마씩 넣어서 그 마누라 뭐 사줘라 애들 뭐 다 부겨도 집어넣어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지낸다면 교회 건축헌금으로 그래도 아무리 적게도 500불 첩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내가 부흥회를 한국 사람 위해서 내가 해주곤 한다. 제가 좀처럼 우리 선교사 교회 아니고는 한국 사람 위해서는 답니다. 그게 교회 지는데 1,000불을 연보를 해주고 그 다음 또 식구들하고 뭘 그거 같이 하라고 또 선교사에게 지면 돈 없어. 그래서 보통 미국 교회 가면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는요 나를 초청해서 한 시간 설교 들으려면 아무래도 미국 교회에서 1,000불은 내놔야 됩니다. 50만원 1,000불 안 내놓고 나 한 시간 못 청해요. 가격이 붙어있어요. 다섯 목사마다 가격이 있어요.
근데 내 이 가게가 미국에서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불 주면은 그 다음 내 적자를 다 메꾸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은혜 참 받도록 하고는 떠왔는데 돈을 안 줘요. 아, 이 사람 목사가 수표를 안 준다고. 그런데 내가 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가서 그날 저녁에 설교하고 아틀란타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장으로 나왔지 뭐. 따라 나와서 어찌하고 있어. 그래 비행장으로 빨리 나왔으니까 비행장 이 마이크에서 아 닥터 저하고 찾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들고 나랑 아 벌써 비행장에 나갔습니까? 나갔. 그런데 목사님 수표는 아틀란타로 저 시카고로 편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돈이 대단히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수표로 보내야겠다. 제법 굵은 거 보내갑다 싶어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갔다가 아틀란타에 갔다가 이제 교역자 수양에 가셔서 가는데 수표가 왔어요. 그래 불이 났게 열어보니 얼마냐? 200불이 딱 들었어요. 내 200불인데 그날 자동차 렌터카에서 자동차 간 자동차 값만 200불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여관비 지불하고 음식 먹는 것만 다 합쳐서 한 4,500불 들었는데 200불 딱 그래 내가 어찌 괘씸한지 속으로 말이지. 그래 그 200불 나가 도로 돌려보내보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돌려보내보려고 더러워서 내가 사람을 갖다 어떻게 보고 그러는 또 다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가지 마라 안 그러나 네가 내 가지 마라 그런데 네가 막 말이지 이제 무슨 불평이야 200불 또 오감타 받아라. 내가 그래서 200불 받아서 받고 난 다음 다시 이제 그 목사님만 보면 얼굴에 200불이 보여서 내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감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참 많아서 손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손실이 많아서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종종 옵니다.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 많을 거예요. 기도하면 꿈에서 말씀하는데 아이고 막 잠잠히 계세요. 도저히 체면상 안 됩니다. 결정하시나요? 그래서 갔다가 나중에는 꼭 낭패당합니다. 낭패당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말씀 들을 걸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목전에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계시가 오면은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이쪽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영으로 살고 인간의 이성이나 육체에 감각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부귀 영화 공명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지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위를 얻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권력을 얻으면 이것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체의 생활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전체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초점으로 삼고 살 때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으로 살지 말고 살지 말고 모두 다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살 때 여러분은 위대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버림받아 있어 하나님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연의 물질 세계만 살기 위해서 이성적인 혼과 감각적인 육지의 종으로 전락해서 삽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이제 몸과 마음을 상해 속하여도 영은 이미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영광으로 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므로 인간이 이성으로 사는 이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수 교인 영으로 개발이 못되고 영으로 살지 못 영으로서 태어나시면서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을 못하고 늘 이성에 끌려 육체의 감각에 끌려댕겨서 주인이 종에게 끌려댕기고 그래서 완전한 성질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영이 살아선 적 이제는 영이 주인 노릇이라고 살아야만 되는 것 3차원의 낮은 생활을 살지 말고 3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차는 4차원적인 영적인 생활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것으로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마음을 종으로 부리고 육체의 집에서 살다가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혼을 손잡고 가자 우리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눈물과 근심과 죽음 없고
다시 괴로움이나 고가는 것이 낡은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영원한 우리 아는 하늘나라로 우리 속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이 아니고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이 주인이 되어서 혼을 종으로 부리면서 육체라. 이러므로 여러분은 영을 나가지 않습니다. 영은 여러분 천당에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은 흙으로 무너지고 말지만은 영은 혼을 더우려서 천국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주인이 되어서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협해서 혼과 육과 아예 그냥 혼자하게 섞여서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 여러분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으로 해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이 뜸나서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영으로 살면 운명과 환경을 지배 창조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창조하면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기막측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메바 발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으로 지음받은 것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라시여,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영으로 사는 생활을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으로나 육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혼과 육의 운하고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전도가 바뀐 생활을 하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오늘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주인 노릇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 타락한 사람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여러분 놓여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곧 무너집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주인인 영이 어딜 가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오늘 죄사함을 구원을 얻어서 영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다 타락했으나 초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좋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때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것은 내가 믿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게 마음에 각오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십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 부를 때 지금 여러분 작정을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작정 안 하고 이 귀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과 나는 행인과 나그네 길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베들레헴에 계신 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결정을 내리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결정 내린 것을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신학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이 신앙 고백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기 때문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소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서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익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결심 받아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교인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택해져 가십시오. 어느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전하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 택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적어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에 필요한 책자도 전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라 적어서 나중에 염보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부르신 분 아멘 하십시다. 주께서 속에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이 살한 사람이요. 이제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습니다. 숨으로 살고 뜸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 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드리십시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를 신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감사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말아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높이 말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주의 축복과 주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 채워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와주시옵기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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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